독립 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며칠간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 소형 선박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도 들끓고 있습니다. 고수온특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양식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풍랑특보가 차차 해제되면서 바다는 안정을 찾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중부 먼바다는 목요일 오전까지 발효되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앞바다와 부산 앞바다에서 높은 물결이 우려되니 해당 해역에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안전장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입니다. 최근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 순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개장 해수욕장에는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수상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물놀이는 반드시 개장한 해수욕장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